여동생을 지키기 위한 아주 살신성인한 정신을 높이사 나태지옥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다. 개꿀! 무죄야 무죄야 봉수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다음 관문인 태산대왕의 거짓지옥을 가면 되겠다.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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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가. 나 잘래. 아. 구독 눌러. 와,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는 정말 귀여운 귀엽고 깜찍해 보이는 그런 곳인 것 같지만 여기 또 여기도 지옥이야, 지옥. 이거 지옥이라고요? 여기는 거짓 지옥이야, 거짓 지옥. 아니,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과자가 많고 이렇게 맛있는 사탕들인데 지옥이라고? 이 과자 다 먹어야 돼. 안돼. 왜? 야, 봄수야. 아직도 모르겠니? 뭐지? 이 과자들, 이 사탕들이 다 사람이라고. 여기 태산 대왕님께서는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탕이나 쿠키로 만들어서 나중에 태산 대왕님께서 먹어버리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봄수는 아직 어리니까, 9살밖에 안 됐으니까 2승에서 거짓말을 별로 안 했겠지? 당연하죠. 그치. 또 우리한테 또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아님. 여기 형벌이 아주 끔찍하긴 한데 봄수는 될 거예요, 차사님. 그 담요 차사, 혹시 그 태산 대왕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더라? 까먹었는데. 아, 태산 대왕님은 여기 성문을 지나서 저쪽 방향으로 다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저쪽이 태산 대왕님이 살고 있던 케이크 성이지? 네네. 아니, 봄수야. 예. 여기는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무시무시한 곳이니까 태산 대왕님한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가자고. 출발. 오케이. 아, 여기 성이 되게 높네. 높아 여기. 야, 봉수야. 네. 저기 앞에 태산 대왕님이셔. 절대 봉수야, 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산님한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바로 너를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오븐 속에 구워서 쿠키로 만들 거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갈게. 아, 안녕하세요, 태산 대왕님. 저 왔습니다. 네, 잉여맨 차사입니다. 잉여 차사, 오랜만이로구만. 언젠간 꼭 자네의 쿠키 맛을 한번 보고 말겠어. 저는 저승사자라서. 그 태산 대왕님. 제가 이번에 그 2승에서 저승으로 온 9살 꼬마의 봄수입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어린 나이에 이런 저승까지 오는 말이야? 이번에 그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이고, 뭔 9살짜리가 여기까지 와. 참 불쌍하구만. 하지만! 저승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공평하게 죄를 저울해야 된다. 한번 이 꼬마아이가 거짓을 얼마나 일삼았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 보인다! 보일랑말랑 보인다! 우리 아들 축하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몰라. 하하, 뭐 별거 아닙니다, 어머님. 뭐야 무슨 일?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누구 생일이니? 아, 오빠가 100점을 받았대요. 뭐라고? 100점? 100점? 아니, 100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계세요? 왜 누구세요? 아유, 장난감 가게죠? 아, 집이 아니었구나. 안녕하세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뭐야, 저희 아들이 100점이 와줘가지고 제가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요. 에?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애가? 무슨 소리세요? 100점을 맞은 영재 아이라고요. 에 거짓말 같은데. 여보 여보. 응 여보 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이게 뭐야? 아 장난감 사줬어 내가. 아유 우리 똑똑한 봄 좋았구나. 또 100점 맞았는데 이런 장난감 하나 정도 사줘야지 또 다음에도 잘하지. 그치 봄수야? 맞습니다. 봄수 네이놈! 이 녀석 감히 시험에서 0점을 받았는데 부모님에게 100점이라고 속여.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래? 어떻게 알았지? 네 이 녀석 당장 5분 속에 쳐넣어가지고 쿠키런을 하게 만들어주지. 여보! 그 태산대장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들 오늘 지금 죄인의 편을 들어 당장 비키지 못할까? 잠깐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벌써부터 단수밖에 안 나오네. 아이 그러게 말이야. 분수가 맨날 그 시험 하고 오면은 빵점 찌긋찌긋해 여보.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봄수가 맨날 요즘에 시험 빵점 맞고 과외 선생님 불러야겠어. 오늘 과외 선생님 오신대 우리 집에. 사장님. 보셨다시피 이거는 봄수만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봄수가 빵점에서 100점으로 거짓말친 건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봄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 빵점을 100점으로 속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봄수 부모님은 평소 정말 멍청한 봄수 보고 맨날 시험 점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수는 부모님들이 평소에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봄수의 친구들과 차별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평소에 쌀쌀맞게 외롭게 그렇게 지냈던 봄수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 그런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녀석을 잠깐만! 다시 영상이 유루루는 바보구만. 이거군요. 이렇게 해서 돈만 빼고 다시 직업을 갖다 놓으면 되지. 오늘도 잘 쓰겠습니다. 저거 하나 주세요. 담배요? 죄송한데 담배. 좀 어려 보이시는데. 이렇게 늠름하게 생겼는데요. 죄송한데 그 모자 좀 벗어 주실 수 있나요? 모자? 알겠습니다. 예. 담배 빨리 주세요. 담배 왜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담배 왜 샀냐고요? 예. 네. 제가 필 건 아니고. 예. 네. 저희 엄마가 또 그 담배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 불안 불이셔서. 우리의 무궁한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 건배. 오빠 세상이 돌아. 기분 좋아.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똥이 나세. 오빠! 네 이놈! 이 녀석 부모님 몰래 아니 어머니 몰래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야동도다! 이 녀석을 당장 5분에 쳐넣어서
쿠키런 게임을 평생 하게 해주마. 안돼요 안돼요. 아이 대장대장님 잠시만요. 아이 저리 비켜라. 아이 그게 아니고 공수 표정을 보십시오. 어? 어? 봉수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봉수는 바보입니다. 맞습니다. 9살 9살의 기저귀를 찬 걸 보세요. 기저귀를 차고 지옥에 왔다고요. 내가 저승에서 무려 1억 년 동안 일을 했지만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고 바보스러운 녀석은 본 적이 없어. 봉수는 그렇게 엄마 몰래 거짓말을 했겠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장이가 지금 오븐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해맑게 웃고 있는 녀석이야. 이럴수에 이렇게 바보는 본 적이 없구만. 아이고 불쌍해라. 에잇 어쩔 수 없구만. 이 녀석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태산 대왕님. 진짜 근데 좀 불쌍하긴 하다. 멍청해 보인다. 그쵸. 힘내고. 네. 힘내고. 아이 감사합니다. 파이팅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쿠키를 먹을 거니까 사라져라. 야야 범수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범수야 다행이야. 네가 바보라서 말이야. 아주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범수야 이제 마지막인 폭력지옥 그곳만 이제 심판을 무죄로 선고받기만 하면 너는 새롭게 환생할 수 있어. 좋아. 그럼 폭력지옥에 가서 자 이제 무죄를 선고받기만 하면 된다고. 자 가자. 오케이.